뭐야? 안 보여? 게살 달걀탕, 돈육 춘장볶음. 서둘러 서둘러 서둘러. 가자 가자. 라이더는 누나였고? 아니. 그러면 라이더는 19살이잖아. 근데 나도 19살이었어. 오, 진짜? 어. 친구였구나. 안녕하세요. 게을러서 정리를 시작한 울음송입니다. 이번 주부터 아들이 정상 등교를 해서 오전 시간에 살짝 여유가 생겼습니다. 휴직하면 열심히 정리하고 매주 정리 영상을 올릴 줄 알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한 번에 하려고 미루었던 주방 정리. 오늘은 욕심내지 않고 주방 하부장 딱 한 칸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리할 칸은 여기입니다. 밥한다고 매일 한 번 이상은 여는 이 공간. 열 때마다 불편했는데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꺼내줍니다. 물건 사며 받은 비닐들을 그때그때 생각 없이 쑤셔 넣었더니 이 모양입니다. 믹서기는 1년에 한번 쓸까 말까 하는데 두 대나 있습니다. 잘 작동되지 않은 믹서기 한 대는 보내주고 나머지 한 대는 짱짱한 쇼핑봉투에 믹서 용기들이랑 같이 보관해 볼게요. 이런 쇼핑봉투를 사용하면 굳이 정리를 위해 트레이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와플 기계와 토스트 기계는 부직포 전선 타일을 활용해 선 정리를 해봅니다. 끝도 없이 나오는 비닐들. 유튜브에 검색하면 비닐 접는 방법이 많이 나오는데요. 손재주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일단 비닐을 소, 중, 대로 크기별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분류한 비닐은 쓰임에 따라 접어볼게요. 대자 봉투는 가끔 쓰니 4분의 1로 통으로 접어두고 소자 봉투는 장볼 때 쓸 수 있도록 작게 묶어보겠습니다. 정리하고 청소하는 건 남들 하는 방법으로 꼭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살림, 내가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 시도해보고 아니면 변경하는 거죠. 잘 접어둔 비닐은 집에 모셔만 두면 쓸모가 없겠죠? 장바구니와 같이 들고 다니며 쓸 수 있도록 집에 돌아다니는 작은 부직포 파우치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아래층 잡곡이 있던 칸은 같은 종류끼리 모아서 부피들을 줄여보겠습니다. 콩 옮기는 게 힘드네요. 깔때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료수 페트병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손을 다칠 수 있으니 잘린 면을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깔때기를 활용해 쉽게 콩을 이동시켜 볼게요. 미역도 한 곳에 모아봅니다. 깔때기가 없었으면 한올한올 옮기다 흘렸을 텐데 흘리지 않고 이동 완료했습니다. 비포 애프터 보실까요? 매일 여는 주방 하부장. 마음먹고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불편했는데 딱 한 칸만 먼저 해보자 마음먹었더니 이렇게 깔끔해졌습니다. 완벽하게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간 날 때까지 미루기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시도해보세요. 성취감과 만족감으로 어깨춤이 절로 날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